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그들의 거론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전하는 CNB 토크 프로그램 김영진의 집대성. 이번 시간에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분들을 위해 최선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대전지방보훈청 강윤진 청장을 만나봤습니다. 취재 이혜선 기자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까지 많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웅, 국가유공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그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전하는 CNB 토크 프로그램 김영진의 집대성. 이번 시간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를 위해 보다 나은 보훈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대전지방보훈청 강윤진 청장을 만나봤습니다. 강윤진 청장은 국가 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삶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며 최고의 보훈 서비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을 위한 취창업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분들 그 영예롭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보상금 드리고 또 교육 지원해드리고 취업 지원해드리고 대부 지원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의 의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특히 이제 5년 이상 근무하신 제대군인분들 그런 분들 이제 사회 적응하시고 취업 창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 있고요. 또한 보훈 대상자 평균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강윤진 청장은 국가 유공자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 의료와 요양 서비스, 가사 지원과 간병 지원 사업 등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유공자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그 노후 복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가사 간병 서비스도 해드리고. 나라 사랑은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한 국민의 도리입니다. 강윤진 청장은 이런 애국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호국보훈 페스티벌과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온라인 기자단 운영을 통해 보훈정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6월 17일에는 호국보훈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퍼레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전시청 그 주변 한 2km 정도를 저희 이제 뭐 보훈가족 참전 유공자분들 또 우리 시민들 또 군악대 뭐 경찰 이렇게 뭐 경찰분들 다 이렇게 해서 이중에 퍼레이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아 우리 참전하신 분들 국가유공자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인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현충일 조기 개항과 1분 묵념을 당부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지켜냈고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거기에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특히 이제 6월 현충일 조기 개항 또 이제 1분 묵념하시면서 그걸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그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전하는 CNB 토크 프로그램 김영진의 집대성. 나라를 지키고 희생하셨던 국가 유공자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섬기는 강윤진 청장의 이야기는 CNB 토크 프로그램 김영진의 집대성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NB 뉴스 이혜선입니다.